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해서 12절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그 두 번째 시간을 듣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으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지으셔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 보시려고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을 이 땅에 먼저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천사 싸우는 천사라는 얘기죠. 또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 바로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포로로 삼아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지옥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하죠. 이 참 무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마저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게 얼마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탄과 그 부합격인 귀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체험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살았죠. 교회 와서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똑같이 불행하고, 이 계시던 시대는 이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었는데 참 예수님 얼마나 목이 저처럼 쉬었을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가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다 듣게 돼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인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악한 영들로 보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정체와 귀신들의 정체와 그들의 공격, 그들의 공격이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결국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무지한 게 현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걱정 안 해. 나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믿음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자기가 자기 잣대로 자기 확신으로 내가 믿으니까 교회 가지, 내가 믿으니까 뭐 봉사하지, 믿으니까 내가 헌금 열심히 드리지. 자기 확신의 믿음을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미혹영한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이 정체와 이 계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전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서도 이 많은 교인들이 나랑 똑같잖아. 이 수십만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잖아. 신학자들이 오죽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의 사역은 너희들이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린다. 그랬어. 그리고 귀신의 계략, 공격 계략과 정체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영성학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8년이 지났잖아. 제가 그동안 약한 영, 귀신에 대한 책을 3권이나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칼럼으로 이 약한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관심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회원이 저한테 댓글을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귀신 축출 사역과 악한 영들의 정보를 알리는 이 일은 반드시 정확한 리더가 지명되어 동일하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목사님 가족의 일원일지, 그곳 공동체에서 은혜받은 다른 분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악령들을 컨트롤하지 않고, 여호와의 대의도 자꾸 고통의 징벌처럼 와닿는 나머지 백성들이 교회를 기댈 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다친 곳이 마음이나 그 형편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하여튼 축기사에게 컨트롤타운은 반드시 한국 안에서 기틀을 잡고 이어줘야 우리 민족도 살고 세계 선교도 살아납니다. 선각자로서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코치님께 너무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혼자 떠들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이 악한 영들의 이 정보를 알리는 일이 반드시, 반드시 지명되어 대를 이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는 전부 뭐 우리 식구들은 전부 똑같이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성령 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뭐 조용규 목사님이죠. 그분이 뭐 당대 세계 최고의 대형교회를 이뤘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모를 것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 많이 그 이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그랬다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그 교회에 소속이 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 이후에 없다는 거야.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였냐면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해라 그랬잖아. 근데 참 기이하기도 그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은 원래 신학자, 신학교 교수였고 당연히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뭐 잊지를 못하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분명한 것은 그게 진짜였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이었다면 그게 계속 대를 이어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권면을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겠지. 안 그랬겠어요? 그게 안 됐죠. 사실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제자를 양육했던 사역이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열두 사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웠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계실 하나님을 요청해라 한게 성령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또 육체가 끝나면 당연히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이 악한 영과 싸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그 틀을 마련하시러 오신 거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완성을 하시고 이를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시키고 이끌어 나갈 거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회개 그동안 죄를 저 회개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킨 사역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2000년이 흘러왔다고. 당연히 사도들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잘 알았죠. 왜? 악한 영을 모르면은 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고 또 성령께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성령님께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셨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훈련시켰잖아요. 3년 동안 제가 대전의 원룸에서 훈련받고 이제 사역이 열려가지고 영성학교에서 8년 동안 여러분이 봤잖아. 그런데 제가 귀신 쫓아내고 귀신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계략을 잘 알려서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 나라로 돌려오는 이게 영혼 구원 사역이 이거거든요. 이 바울이 한 사역이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한 사역이 그렇고 예수님이 한 사역이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성의 용사를 양육하는 군사학교다. 그래서 철저하게 귀신의 정체와 공격과 계략을 알리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저와 똑같은 그런 이 사역자들을 계속 복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성령의 사역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시대에 교회는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귀신들한테 속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인인지도 몰라. 왜? 교묘하게 속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가장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중심이 뭐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죄야. 육체와 마음의 모든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에는요. 본질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뜻인데 진노의 자녀가 귀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진노의 자녀인데 그게 귀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귀신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뭐 몰라서 했든 알고 그렇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들은 육체와 마음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폼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마음을 계속 넣어줘. 그런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물론 종교행위는 해.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행위는 종교행위들이 해. 예배행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전도행위도 하지만 그 목적이 야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경배하며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그냥 말로 퉁쳐. 그리고 늘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런 거예요. 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죄에 대해서 안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공생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가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여 회개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한 명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한테 온 사람들이 전부 세례 받으러 왔잖아. 뭐라 그랬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전부 세례 받으러 왔다는 거는 뭐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세례받으러 온 거잖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니까. 독사가 뭐 귀신에 있잖아. 사탄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어? 이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괜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전부 귀신의 앞잡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교인들이 전부 지옥 자식이 됐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임재해서 초대교회 사역을 이끌어 나간 사도들이나 전부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았고 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절반을 썼는데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항상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악한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없어 그게. 왜 그럴까?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다 성령이 있대. 성령이 있는데 충만을 받아야 된대. 성령이 내주하신 거나 성령이 안에 충만이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 얘기가. 성령님이 뭐 한 명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거고 뭐 천 명 있으면 충만한 거야? 뭐 말장난이요 이게. 뭐요? 우리 영상학교 다음 카페에 누가 성령 내주 충만과 기름 부음의 차이가 뭔지 비교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게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그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비교해야 되냐? 가리키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가리키니까 성령 내주는 이렇고요. 충만은 이런 거고요. 기름 부음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의적으로 가리키다 보니까 뭐 틀리는 게 있는 줄 알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고 배우고 있는 거지. 성경대로 할 생각이 없어. 왜? 성경대로 안 나타나니까.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르치면 퉁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공부 알아. 무능하고 무기력한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고 있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영상학교는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집중적으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를 부추기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귀신들이 어떻게 싸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속이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싸우는 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에요. 구해내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전 부탁하셔가지고 내가 양들을 떼로 보내주겠다. 내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주겠다. 내가 장소도 다 마련해주겠다.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너에게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도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곳이에요, 여기가.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가 없어 사실. 성경이 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저처럼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나 보다. 네 팔뚝 크다. 아이 또 딴 얘기 못하겠네. 또 혼날까 봐. 그런다니까. 나는 제 얘기가 성경적인지 분별해라.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하면서 저 얘기를 들으라 그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에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박혁 전도자가 아주 뭐 몇만 명씩 그 집회를 열고 거기서 뭐 귀신들이 쇼를 하고 뭐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진실됐다고 그러고 겸손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칼럼도 쓰고 또 동영상도 올렸는데 당연히 신목사 당신이 분별도 못하면서 뭐 떠드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그 얘기한 게 있으니까 저는 말로 떠들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잣대로 또 성령의 증거와 변화한 능력과 열매를 제가 증명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초창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모르는 사람들은 제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박혁 전사 이렇게 비판한다고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서 그렇대 내가. 어떻게 알았지? 참 기가 막혔어.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를 섞어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 의라는 건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잖아요. 진짜 왜 찍어서 올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라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제멋대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너를 이끌어갈 테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거나 해. 내가 사람들 불러다 줄게. 내가 장소 마련해 줄게. 너는 그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올릴까? 올리면 어떤 일이 생겨? 사람들이 대단하네. 그리고 집회를 홍보하죠. 여기서 이런 집회를 합니다. 홍보하자. 사람들이 만 명, 이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모든 그동안 내가 박혁 전도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뭐 목사나 혹은 이단의 교주들이나 간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를 이걸 홍보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 그 당시 1960년대 이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100만 명 모이면 엄청난 거지.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소문이 막 엄청나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미어 터졌죠. 그게 뭐 했어? 생수 팔았잖아. 자기가 안수하면 이게 생수가 된다 해가지고 그거 팔고 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신앙촌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변질이 됐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뭐 얘기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에게 군중
특히 군중들이 속이는 게 귀신들이 주로 하는 계략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데모하러 갈 때, 한 사람이 1인 티켓 할 때는, 다 감정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피켓 들고 그냥 혼자 떠들다 마는 거지만,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이 감정을 이게 격앙시키는,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앙돼서 선동돼서 이게 불법 행위도 하고 막 거기서 욕도 하고 막 경찰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시키는데 선수입니다. 전부 귀신들이야. 감정을 격앙시키는 이런 곳에 귀신들이 항상 개입돼 있어요. 사실 영상학교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사역 열어주시기 전에 두 가지 부탁했어요. 네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네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마라. 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제가 원룸에서 얘기하신 건데, 기도의 끈을 놓는 일이 생길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셨겠잖아. 뭐 다른 죄도 많잖아. 이쁜 여자가 아마 꼬실지도 모른다. 이거 진짜 제가 아주 이게 모든 중년 남자들이 취약한 게 바로 이쁜 여자가 꼬시는 건데. 아니,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렇지. 내가 가장 취약한데. 아유, 저좀뭐 지켜주셔. 이래 했겠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네가 떼돈이 이제 생기게 될 건데 너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내가 돈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셨을까 뭐 이러면서 내가 역시 성령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읽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거든요. 기도의 끈은 제가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기도를 내가 뭐 하다가 어느 날 누가, 뭐, 그런 일이 뭐 생길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였어요. 내가 잘났다. 이 얘기지. 내가 최고다. 나만큼 대단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게 전부 자기의인데. 아니, 그 당시에 내가 원룸에 있으면서, 그렇지, 인생 다 찌그러져가지고, 마누라도 못 먹여 살려가지고 마누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내 의를 세운 게뭐 있어? 누가 내가 떠든다고 해서 인정해 주겠냐고. 그래서 너무 그게 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 이름이 내 사역이 알려지고 내가 유명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될걸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역 열리기 전에. 근데 지금 보자고요. 지금은 제 영상학교 많이 알려줬지. 저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통 하루에 우리 영상학교 요 동영상 보는 사람이 5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이 조회수가 150만 뷰예요. 크리스찬들이 뭐 많이 돼봐야 5, 600만 명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5, 600만 명 중에서도 뭐 유튜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절반 본다고 봅시다. 3분의 2 본다고 봅시다. 모르겠어요, 그건 잘. 절반 본다고 보면 300만 명이잖아. 300만 명인데 한 달에 내가 150만 뷰를 찍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300만 뷰 절반이 매달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름, 나 모르면 간첩이 아니오. 사실 회사에 다니는 우리 박성수 코치님 회사 뭐 가서 영상학교 나도 알아요. 뭐다 봤대. 물론 뭐 자기하고 뭐 이게 뭐 아마 코드는 안 맞지만 봤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 알아. 어떻게 알겠어?
우리 박성수 코치님, 나 교회 어디 다녀? 크리스천 영상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다녀. 알았으니까 또 이게 뭐 보다가 그게 딱 나타나는 거본 게, 오, 그게 거기구만. 들어보니까 얼굴은 잘생겼는데 목소리는 아니네. 그래서 내 코드가 아니라고 저보고거든. 안다니까. 지금은 모르면 간첩이에요. 크리스찬이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서 영상학교 동영상은 뭐안본 사람 없습니다. 한번 보고 만게 아니고 150만 뷰 찍는다니까. 내 이름이 알려졌죠. 뭐 그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상학교 식구도 되고 기도훈련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이유는 뭐야? 어떤 조건일 때? 사역이 너무 바빠졌을 때. 그죠? 예수님도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 그러니까 도망다니셨잖아. 제자들한테도 속이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도망갔어. 제자들이 물어봐. 어디 가 있어? 나도 몰라. 그래, 각자 어디다 찾아. 배 타고 가봐. 나는 걸어서 갈 거야. 그랬다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 이 사역이 바빠지니까 기도할 많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설령 낸다 해도 하도 문제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집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1등 우리 첫 번째로 얘기한 게네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이 아직 이제 내년서부터요. 제가 우리 사역은 내년에 오픈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은 리허설한 리허설. 그럼 내년에 제가 막 사람들 미어 터지게 올때 내가 기도 이게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귀신한테 잡히겠지. 한 방에 훅 가겠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그걸 걱정하셔서 얘기하신 거죠. 사역이 열리기 전에. 두 번째로 자기의. 사실 기도의 끈을 이렇게 놓는지 안 놓는지 하는 거는 본인이 금방 압니다. 근데 자기 의의는 자기도 잘 몰라. 자,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해? 대단하십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종이요. 에밀레 종.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 물론 제가 뭐 겉으로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안 돼!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이 항상 겸손해지겠냐는. 항상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한게 없어요. 나는 깡통이에요. 나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또 진짜 그렇게, 그 생각을 내가, 너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래 뭐 하나님인데 또 내가 뭐 쓸만하니까 쓰시는 거 아니겠어? 그럼 제가 왜안 들겠어? 예수님께서 주여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지만 그 제자들이 모르겠어. 아니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은 행하고 예언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 불법을 행한다,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불법을 행한다고 성경을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밥 먹듯이 이 죄를 쌓아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을까?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죄를 지은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한 걸 봐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뭘까? 이게 자기의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탄이 왜, 그 루시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바로 오른편에서 막 일을 하니까 나중에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난 거거든요. 그게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 시대에 대단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뭐 때문에 버림을 망했냐면 전부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잘난 게 없으면 자기 의도 없어.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자기 의좀 어렵겠죠? 그지가 자기 의를 막나 그지지만 나 그래도 잘생긴 그지야. 나처럼 많이 배운 그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지의 특징은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경 쓴 그지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자기가 좀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안경 쓰고 불쌍해 보기 어려우니까 다 안경 벗고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게 안경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지 이게 좀 어려워. 그리고 옷도 이제 영업 복장이 전부 그 더럽고 막 찢어진 옷이 요거 입고 이제 퇴근할 때는 옷 갈아입고 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애도 하나 빌려와야 돼. 앵벌이에. 가서 뭐애 하나 안고 막 불쌍히 이거 해야 되잖아. 이게 자기 애 아닙니다. 다 이게 말하자면 영업 도구지 도구. 그래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난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돈 많이 있고 권력 좀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가 대단해. 이게 교만이라고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건데 그럼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하겠지 말로는 네 아이고 전한게 없어요 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버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한테 가장 지금 제 자리에서 가장 교묘하게 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면 사람들이 귀신 쫓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신목사 능력 있네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상학교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뭐 내가 꼭 일일이 손 붙잡고 안 해줘도 되잖아. 근데 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죠. 아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뭐 본인이야 뭐 얼마든지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될수 있잖아. 그 1년 동안 안 했다가 너무 이 장수생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가리키는 거잖아 이게 대부분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잖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가르침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과 또 그동안에 그 체험한 걸 위주로 가리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다가 교회는 뭐 목사가 다 해먹는 구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코칭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성경도 저보다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한 말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아우 성경 좀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근데 그렇고. 우리 김코치하고 이렇게 셋이 그게 하던 이유도 제가 잘못하면 자빠질까 봐 물론 뭐 성경 말씀이 우리 교수님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우리 김코치도 또 깨달은 바 있으니까 또 어떤 영역에서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리 잘 하잖아 그래서 나눴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아이디를 제 실명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 또, 신목사가 무슨 경건한 그런 이름은 아니잖아, 누가 보더라도. 막 요즘도 물어봐.
왜 신목사냐? 아, 목소리 셔서 그래. 그러면, 와, 경건한 이름이네. 그 초창기에 내 이름 너무 아니다. 좀 바꾸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베드로 신. 어때? 괜찮아? 신 베드로, 신 바울. 어떠냐? 꼭 신상례 아니래도. 근데 신목사가 뭐냐? 아니다. 나는 솔직히 목소리 신거 말고 자랑할 게 없다. 이를테면 제가 이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 의가 어떻게 하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만, 중요한 건내 마음 깊숙한 곳이잖아. 그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숙제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학교 오면, 저한테 식사 대접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뭐밥 얻어먹는 거 내가 싫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얻어먹는 게 내가 공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앞다투어가지고 저한테 밥 사주고, 원래 목사하고 경찰관하고 기자하고 밥 먹으러 가면, 그 밥값은 주인이 낸다고 그러잖아. 아무도 안 봐. 식당 주인이 낸대. 그 지가 잘나와서 밥 사주는 줄 알고, 자, 목이 뻣뻣해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유튜브에서나 내 얼굴 나오고, 뭐, 다 그래야 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셔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학교를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고, 저도 그냥 맡아서 할 뿐이고, 제가 제대로 안 하면 돌멩이를 안 쳐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옥에 가게 하려면 저를 자꾸 칭찬하시고, 신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세우고, 막 알랑방구 끼고, 그러면 지옥에 보내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 속에서는 내 자랑하고 싶어서 막 꿈칠꿈칠 하거든. 저 그러셔요. 하여튼 귀신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악한 영들은 자신을 우월시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적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된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도 잘 알아. 그러면 뭘로 속일지. 은사를 좋아하는 은사를 속입니다.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 신비한 걸로 속여. 또 종교적인 의.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희생적으로 많이 했다. 십일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새벽기도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이 앉혔다 그러면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 어딨어. 그런 걸로 넣어주면서,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 너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 넣어주죠. 그래서 지가 잘나서 그렇게, 지가 똑똑하고, 지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지로 그런 생각 싹 넣어준다니까. 잘 알아요. 특히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러면 성경 그걸 가지고 남한테 그걸로 남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에이,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 그런 얘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대들고 그러면, 이 자식이 목사한테 지가 뭘 안다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전부 성경 뭐라고 하면 뭐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게 전부 자기 의입니다. 귀신들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 아주 맞춤형 공격인데 100% 넘어갑니다. 듣고 뭐돈 좋아하면 돈으로 넣어주고, 육체적인 쾌락 좋아하면 쓱안 넘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진짜 이 많은 군중을 모아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많은 군중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모으려고 생쇼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도 하나님께 보내주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가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이 집회 막 집회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지. 진짜 성령이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영상기도 뭐 축출기도 하고 거기서도 병도 나고 귀신도 나오지만, 어? 그거 뭐 내가 이 인터넷에 올리지 않잖아. 왜 그렇게 했어? 그거 왜 하는데 그거를? 나는 성령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면 내가 훈련시키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낫게 하지만,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뭐 못할 뭐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격이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잖아. 근데 일부러 내가 뭐하러 그걸 동영상을 찍고 홍보를 하겠어? 한 번도 그런 장면을 찍어서 올린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안 해. 여기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어도 뭘 그걸 홍보를 해, 그거를. 안 그래? 아, 어차피 소문은 나게 돼 있어. 예수님도 소문 나간 사람 왔을 때 알리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막 신신당부하잖아. 왜? 그런 본질적인 사역하는데 귀신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걸 공격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못하게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영성학교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인위적으로 영성학교를 홍보하고 알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리고,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물론 여러분 안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뒤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면 성령님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 신비한 사 계속 일어납니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인 줄 알아. 성령으로 시작이다. 육체로 마치는데 귀신들이 쇼를 하죠. 근데 성령만큼은 아니거든요, 귀신들이. 그래서 본인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건 알지만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여전히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망하고 추종자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망하고 여러분이 안 망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망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망하는 이 뜻이 있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 성령의 능력 안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근데 귀신들이 속인다 그러면 여러분도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느냐를 날카롭게 분별해라. 그리고 세를 키우려고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소문 내라고 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라 하고, 영상학교 사람 데리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기도 훈련 시키고자 하는 거지, 유튜브가 2,000개가 넘고, 거기서 공부해라, 이거야. 기도 훈련 혼자 못하겠던 사람들은, CSA TV 들어와서 축출기도 같이 참여하도록 인터넷 방송으로 같이 해라.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기도 훈련 시키겠다 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을 오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래서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오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본인을 통해서 오게 할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나 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데리고 오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통로로 여기 와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뭐 하길 원하신다고 그러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이 뭐안 하겠다는 못 하니까 내가 하라는 거고. 하여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차피 영상학교는 사람들로 많이 미어터집니다. 홍보 안 해도 미어터져.
꼭 무슨 집회 같은 거안 해도 미어 터진다. 우린 집회 안 하잖아. 부흥회 뭐 사람들 모아놓고 특히 거기 가면 이게 드럼 쳐대고 이러면서 이게 감정을 격앙시키잖아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우리는 오직 피아노 말고는 안 해. 영광을 돌리는 게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찬양이라는 게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드럼 쳐대는데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야, 이게. 이게 감정을 소모하는 거지, 그게. 그게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가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전부 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아주 광적인 예배를 하게 귀신들이 막 광적인 예배.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의식도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늘그그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이 이게 감정을 격앙시켜야 되냐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이게 다 곰씹으면서 할수 있어요? 이게 전부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규모 이 집회를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이 타악기, 드럼, 키보드 이런 걸로 분위기 띄우고 막 마이크 스피커로 막 아주 콘서트장이야, 콘서트장. 이게 전부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 안 믿어. 내가 질투한다 그러고 시기한다 그러고 뭘 모른다 그러고 순수하니 진실하니 그러고 사람들이 느낌을 가지고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 느낌으로 알게? 느꼈어? 참. 아유, 주여. 그래서 이런 느끼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느끼한 사람, 아유.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고 병이 낫게 하기도 하고 아주 각종 신비한 능력들을 다 일으킵니다. 이게 다 성령이라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열매가 있는 일을 봐야 돼요. 열매가 뭐야? 병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귀신 쫓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인정했다면 그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 내가 진짜 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내가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인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자를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안 하면 뭐야? 이걸 안 하면 다 가짜지. 이걸 하는 데가 진짜예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도 안 하고 그런 집회 막 열고 열이 콘서트 뭐이 이런 쪽도 안 해. 내가 조용히 목사 후임 그 제자가 본인처럼 한 제자들이 없잖아. 세계 최대의 대형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사도들은 12명 가지고 그 초대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이런 수가 뭐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라도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잖아. 여러 사람이 필요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지전능한 분이잖아. 제자를 양육해야 돼.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지 못하면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종교주의자들 뭐 진짜 이것도 전부 미혹이지. 그렇지만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고 무슨 느낌이니 뭐이 CEO들을 좋아하는 거 전부 장풍 쏘고 뒤로 자빠지고
그 신사논도 전부 미혹이라 하니까, 아 아니에요. 신사논도 하는 사람도 거기 경건한 사람 있어요. 진짜 목사 있어요.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제자를 양육하고 기도 훈련을 시켜? 아주 성경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사회 가야 돼. 사도들이 한 사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부탁하신 게그 사역이었어.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아휴, 마지막 때에는 미혹여행이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그랬어. 지도자 종무. 봐, 북한에도 지도자 종무이 지도자를 미혹시킨다니까. 위험한 것이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기 가면 잡힙니다, 잡혀. 신천지에 가면 잡히듯이. 모든 이단 교회 가면 잡힙니다, 이게. 빠져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분별이 안 돼. 거기 이게 귀신들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집회에 가면 잡혀입니다, 잡혀. 그래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줘도 과격해져요. 과격해져.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너 질투하는 거지?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회방죄야, 너! 입만 열면 성령회방죄래. 참나. 귀신은 어디에도 많고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 군대 용어로 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랬어. 군대 용어가 레기온, 귀신들한테 걸어서 강인한테 물어보잖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나는 군대예요. 웃기잖아. 이름이 군대래. 김군대인가, 이군대인가. 그게 바로 숫자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럼 당연히 영성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죠. 영상학교 내에서도 미혹여행의 공격을 받고 속고 있는 사람 당연히 있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부인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기 생각 맞다. 내 생각 맞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네가 잘못됐다. 뭐 드러내놓고 안 하더라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거.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맞다는 것을 뭐 내가 뭐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맞으니까 와봐 하고 막 서로 말다툼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게 전부 자기 부인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진도가 안 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아주 깊은 곳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영상에서 기도 훈련 열심히 하고, 뭐 사역도 하고, 코치도 됐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정신바짝 차려야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돼. 진짜 왜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한 건지 다 회개할 거라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좀비들이 사역자들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뭐 당연히. 뭐 저나 우리 코치들을 공격하는 기본입니다. 안 공격 안 한다 그러면 아이 허접 쓰레기네 내버려둬. 귀신들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그래. 집요한 미물이라 그랬어. 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얘네들과 싸울 수가 없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귀가 속여도 뭘 속고 있는지를 몰라. 진짜 무섭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상교 세워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사역이 이래 특별한 사역인데 귀신의 이 계략을 알리고 귀신의 정체를 알려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걸 돌아오게 하는 이 영웅,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역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사역이야, 이게.
여러분한테 묵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는데, 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가론지도 안 그러잖아. 나는 아니죠.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설교 3분의 1도 못하고 끝내야겠네. 그래도 괜찮아. 또 다음에 또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영상학교는 하여튼 머리가 쪼개지더라도 이거 할 겁니다.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할 거예요. 한 사람, 우리 마누라만 남더라도 저는 꼭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고 진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다니겠어? 안 업고 다니겠어?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이 가까우는 야무란 시대에 하나님 웬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를 영상학교로 불리셨어. 예, 성령과 동행하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용사의 반열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더라도 이 사역을 인내로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제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험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겨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왔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용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